난 호박식혜를 자주 해 먹는다. 보통 봄에 호박 모종 한 100개 정도 텃밭에다가 심어 놓고, 이렇게 가을 되면 호박이 주렁주렁 열려 가지고 호박이 엄청 많다. 그래서 가끔 호박식혜를 만들어 먹는데, 한 손으로 영상 찍으면서 호박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면요. 오늘 호박 식혜에는 찹쌀이 1kg가 들어갔고요. 먼저 찹쌀을 1kg를 밥통 두 개에다가 고슬고슬고슬하게 밥을 집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은 단호박 세 개로다가 커다란 단호박 세 개로다가 호박식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호박을 우선 찜통에 단호박을 쪄요. 큰 찜통에. 그러면은 자르기가 쉽거든요. 찐 다음에 찌면은 그게 자르기가 쉬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씨 바르고 껍질 바르고 이래가지고 믹서기에다가 갈아요. 이제 잘게 썰은 다음에 믹서기에다가 갈아줘요. 그런 다음에 곱게 고운 망에다가 갈은 호박을 고운 망에다가 내려요. 그래갖고 호박물을 만들어 놔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찹쌀밥 해가지고 고슬고슬하게 했으면 저는 이제 엿기름을 해마다 두 말씩 겉보리로다가 길러놓거든요. 근데 그 엿기름, 저 요번에는 엿기름 한 800g 정도 사용했어요. 배 망에다가 엿기름물을 빨아가지고 이제 그 찹쌀밥 고슬고슬한 거 찹쌀밥에다가 이제 엿기름물을 붓고 삭혀요. 밥통에서 한 5시간 정도 삭히면은 맛있게 식혜가 되려고 밥알이 동동 떠오릅니다. 한 10알 정도 이렇게 밥알이 보이면은 5시간 정도 삭히면 열한 밥알이 10알 정도 동동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큰 들통에다가, 저는 이제 이 무쇠솥인데요, 엄청 커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15리터짜리, 20리터짜리 이게 들통인데요, 무쇠솥인데요, 거기다가 달여요. 이제 달일 때 저는 요번에 이제 설탕은 800g을 이용할 건데 제가 조금만 넣었어요. 이거를 마셔보니까 완전 달짝지근해요. 그래서 설탕은 제가 조금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이 단호박 자체에서 단맛이 우러났는지 엄청 달아요. 3분 다 됐다. 이제 그만 찍어야지 되겠다. 여기 팔팔 다리면은 요게 이제 호박식혜 완성입니다. 참 만들기 쉽죠? 유튜브에 올리는 거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3분 영상으로 오늘 요렇게 식혜를 만들었답니다. 요거 만들어가지고 저온저장고에다 넣어놓고 목마를 때 마시고 또 손님 올때 대접하고 그러면은 좋아요. 오늘의 영상 끝. 호박스케 만들었습니다.